아이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창공입니다. 아니 오늘 진실 혹은 거짓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제가 방금 그 그랜드 도전을 하다가 내전탑이 보시면은 테슬라 내전탑이 땅에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번개를 맞았어요. 이게 버그일까요? 아니면 패치가 된 걸까요? 진실 혹은 거짓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잠시만. 요 경기. 설마 이게 잠수함 패치인가요? 일단은 그런 이전 뭐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경기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요 덱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다시피 덱 이제 슈퍼 디펜스 덱, 슈퍼 파워 방어 내전탑이죠. 슈퍼 디펜스 테슬라 덱, 그렇죠? 요즘 인페르노가 너프 먹었고 요즘 이제 빅덱이 많아지는데 뒤집고 들어가서 테슬라 내전탑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덱이죠. 말끔하게 됩니다. 이 보세요. 내전탑 하나로 라바 하나 거뜬하게 막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도 나중에 버그인지 아니면은 순간 착각인지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테슬라로 깔끔하게 방어를 했죠. 하고 저는 이제 얼음 골렘을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요 덱 자체가 테슬라랑 얼음 골렘으로 이제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덱이야. 근데 카운터는 제가 해보니까 카운터는 있어요. 카운터는 뭐 용광로 덱에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라바 덱, 번개 쓰는 덱, 그 다음에 골렘 덱한테 졸라겠어요. 진짜로 호그라이더 정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킹스컵에서 쓸지 안 쓸지는 조금 더 써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얼음 골렘으로 오그로를 끌어주죠. 자, 요렇게 갑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아까 한 30초 이내로 떨어졌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곧 나오겠죠. 자, 이제 라바가 오는 거를 또 테슬라로 방어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문제 없죠. 테슬라가 왜냐면 땅 위로 우뚝 솟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그 표현이 조금 야한가요? 땅 위로 불끈 솟아 올라 있었기 때문에 번개에 맞는 거는 뭐 당연했죠, 그죠? 지금 이제 요거를 방어를 깔끔히 하고 전 타워를 날리고 이제 그 경기를 이제 그 거진 마감을 시켜놨죠.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자, 천천히. 야, 여기서. 자, 보세요, 형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럴 수가! 아니, 왜!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 아니, 전혀 나오지도 않았어. 땅 속에 있어서, 땅 속에. 이게 무슨 일이죠? 마사카. 잠수함입니까, 이거? 왜 이래, 이거? 땅 속에 있는 거를 번개가 땅 밑에까지 뽑아왔습니까? 원래 번개는 땅 속성이 약한 그건데. 아니, 이럴 수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형님들도 요 영상을 보시고, 진실 혹은 그런 그, 진실 거짓의 여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퐁TV 하창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